297페이지입니다. 297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도. 이게 옛날에 국토이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다가 2017년도부터 이제 2017년 1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폐합됐습니다. 자, 허가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허가구역 지정 절차. 자, 지정 절차가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298페이지 그 표에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림에 있는 걸 같이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허가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허가구역 지정 절차.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입니다. 토지. 그래서 토지 투기가 토지 투기가 성행해야 됩니다.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한다고 하면 X죠. 주택이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제니까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한 경우에는 이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를 거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허가구역 지정을 하는데 5년 동안 지정하는 게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합니다. 5년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합니다. 물론 이 지정을 할 때 재지정의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의견 청취. 그러면 재지정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처음 지정하는 절차가 더 까다롭습니까? 재지정이 까다롭죠? 그 이유는 이게 지금 공법이잖아요. 지금도 공법이에요. 공법이라는 것은 개인과 국가 간의, 국가와 국가 간의, 지자체와 지자체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하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공법이지만 이것도 공법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이 파트도 사실은. 그래서 이 공법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거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내 땅인데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허가받아야 되고 이런 건 왜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에서 내 마음대로 못하냐.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이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게 공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재지정하면 5년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하는데 또 5년 더 지정해버리면 10년 돼버리면 사유재산권이 10년 동안 침해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 군수 의견 청취는 지자체장인데 의견 청취는 누굴 의견 청취를 하느냐 하면은 장관이 지정하면은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만약에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면 시장 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그럼 지자체장들은 좀 투기가 되는 게 당선될 확률이 높아요? 전혀 안 되는 게 높아요? 투기가 돼야 당선될 확률이 높아요. 투기가 되고 이러면은 돈 번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번 사람들은 기분 좋기 때문에 찍어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마찬가지에 이게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돼버리면 타이어 펑크나는 거나 마찬가지에 모든 사람이 다 손해보는 거고 그 폭등을 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면 타이어 바람이 너무 많이 막 불룩하게 나와도 차가 겨우 굴러갈 수는 있어요. 근데 펑크나면 완전히 굴러갈 수가 없죠. 물론 그래서 지자체장들은 약간 폭등하기를 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재지정한다고 하면 의견 청취하면 지자체장들은 싫어하겠죠. 하지 말라고 할 가능성이 많다고요. 그래서 의견을 듣는다고요. 자, 허가구역 지정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그러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 같은 시도 안에 있는 경우 동일한 시도 안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시도 안에 있는 경우에도 국가가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특별자치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전부 지금 시도지사가 지정했다 하더라고요.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한 경우에는 공고합니다. 지정 공고.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일 후 효력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 통지를 해주는데 어디다 통지를 하냐면
시도지사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해 줍니다. 통지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 줍니다. 등기소장에게 통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7일 이상 공고하고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옛날 공법 시험에 7일하고 15일을 순서를 바꿔서 낸 경우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70주파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70주파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 시험에 과거 공법 시험에 15일간 공고하고 7일간 열람하면 X라고요. 70주파를 생각하십시오. 이 시장 군수구청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이사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시도지사가 만약에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역시 지정 공고를 하고요.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 똑같습니다. 5일 후 효력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통지하는데 통지는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통지를 하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지하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도 통지하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통지받고 나면 역시 관할 등기소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7일 이상 공고하고 7일간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우리 교과서 297, 298까지 있는데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299페이지 양가로 2번 허가 토지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가 되겠는데 허가구역 지정은 장관 또는 시도이사가 하는데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지금 뉴스에 보면 최근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적이 경기도 용인시 원산면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을 만든다. 클러스터면 그 연간 기업을 거기다 다 유치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그 원산면이 평당 땅이 10만 원도 안 하던 게 지금 뭐 100만 원 넘어간대, 논밭이 평당. 그러다 보니까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그 실수요성이 없으면 외부 투자자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실수요성이 있어야 돼요. 자, 허가구역 내의 허가인데 299페이지 메뉴에 동그라미 1번 소유권 지상권만 허가받습니다. 소유권 지상권만 허가받는다.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만 신고했잖아요. 근데 이거 토지거래 허가는 소유권 지상권도 허가받습니다. 다만 유상계약이나 예약만 허가받습니다. 무상인 경우는 허가 안 받습니다. 지상권도. 지상권은 지료가 무상이라도 되죠. 그래서 유상계약만 허가받고요. 그 다음에 예약도 허가받습니다. 예약도 허가받는다는 말은 가등기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가등기도. 자, 그 다음에 시장 군수구청장 허가받습니다. 과거 공법시험에 허가구역 지정권자와 허가권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장관 또는 시도이사, 허가권자는 누구라고요? 시장 군수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이 시장 군수구청장이라고만 돼 있어요. 법조문에 뭐 자치구청장이다 비자치구청장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국토부 육군해석을 물어보고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도 물어보니까 처인구청장이 허가한다더라고요. 국토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법조문에는 명확하게 뭐 자치구청장 비자치구청장 이런 말이 없고 그냥 시장 군수구청장이라고만 돼 있어요. 조금 입법의 불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보니까 구가 있을 경우는 구청장이 허가 관청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무조건 자치구의 구청장이 하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X라고 했죠. 공인중개사 법령 시험에는 여기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명문 규정은 없는데 유권 해석은 구가 있을 경우 구청장이다. 비자치구라 하더라도. 그래서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서 허가받으려면 처인구청장한테 허가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이 밑에 있는 박스 기준 면적 이하면 허가 안 받습니다. 이하면 허가 안 받고 그 박스에는 초과라고 되어 있죠. 초과라고 돼 있죠. 초과는 허가받아야 되고 이하는 허가 안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그 박스 바로 위에 보면은 이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 내에서 따로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자, 그러면 그 박스 안에 있는 게 이게 과거 공법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주거지역, 도시지역 안에는 주상공록 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 다음에 미지정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밖에서는 기타, 그 다음에 농지, 임야가 있습니다. 이 기준면적이 시험에 출제되는데 주거 18, 주거 180제곱미터 초과는 허가받고 18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상노미, 상노미, 양반이 이런 말 있죠. 상노미 200제곱미터 초과 허가받아야 되고 066, 공업 660 초과 허가받아야 되고요. 녹차 T100, 100제곱미터 초과 허가받아야 되고 이하는 허가 안 받고요. 미식축구 90, 미간지구는 없어졌죠. 90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기농한, 기농한 임백천, 임백천 임야가 천입니다. 임야가 천, 임야 천제곱미터 이하는 허가 안 받고 천제곱미터 초과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농지는 500 절반입니다. 기타는 250 절반씩 줄어듭니다. 기농한 임백천, 임야는 천이다. 이 기준면적이 과거 시험에 많이 출제됐다. 동그라미 3번 표 밑에 보면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거래의 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조달계획 등을 적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 자금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조달계획이 변경된 경우 토지취득계약,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등기일까지 밑줄 치세요. 과거 공법시험에 나왔어요. 등기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등기일까지입니다. 등기일만 밑줄 치놓으시고요. 300페이지 동그라미 4번, 5번 뭐 이게 지금 허가 절차입니다. 허가 절차. 허가 절차는 우리 교과서는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303페이지. 자, 303페이지에 허가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절차. 허가 절차. 허가 구역 지정 절차와 허가 절차입니다. 허가는 거래 당사자가 허가 신청을 합니다. 거래 당사자가 허가 신청을 한다. 허가 신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 신청을 하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 처리 기간 내에 그게 대통령령에는 1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 처리 기간 내에 허가 처분을 하거나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거나 또는 선매 협의 사실 통지를 해야 됩니다. 선매 협의 사실 통지. 선매 협의 사실 통지라는 건 뭐냐면 선매라는 말은 먼저 판다는 뜻이 아니라 먼저 사겠다는 뜻입니다. 선매라는 건 그게 우리 교과서 303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는데 선매제도의 의의를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밑줄 치세요.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옛날 공법 시험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 X로 출제됐습니다.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국가나 지자체 등을 통한 공적 거래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협의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적 이용 주체에게 그 토지의 취득에 관한 우선적 협의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예, 국가 공공기관이 먼저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요. 강제로 수용하는 게 아니죠.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셋 중에 하나의 처분을 해야 된다. 불허가 처분을 하든 허가 처분을 하든 이 토지는 지금 선매 협의 대상 토지이기 때문에 지금 허가 불허가를 못 해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선매자를 지정해 줄 테니까 그 선매할 사람하고 먼저 협의를 해보고 불성립되면 그때 가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 안 하면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이 우리 교과서 거기에 어디 나와 있냐면은 305페이지 박스에 있습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는 게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그 다음에 대체 토지 취득, 주택용지, 그 다음에 복지시설, 편익시설은 2년입니다. 공익, 사업용. 사업용 목적인 경우는 4년입니다. 현상보조는 5년입니다. 현상보조는 5년. 그래서 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의무기간 동안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하면 이행명령을 합니다. 이행명령.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하라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을 하라고 이행명령을 하는데 이 이행명령을 따르면 되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은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그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306페이지 박스에 보면 있는데 306페이지 박스에 보면 방치하면 10% 그 다음에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이용하지 않으려고 임대한 경우에는 7% 기타 7%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 이 신청을 하면 이 신청을 받은 시장군 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 말은 어디 있냐면은 301페이지 맨 밑에 있네. 301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에 있습니다. 이 신청,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의 경우에는 불허가 처분은 305페이지 맨 위에 있네요.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1월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매수 청구를 했을 때 매수 가격은 감정 가격이 아니라 공시지가입니다. 물론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도 1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1월이라는 표현이 5번 나옵니다. 토지거래 허가에서. 그 미리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신청 1월 이내에, 매수 청구 1월 이내에, 선매자 지정 통지 1월 이내에, 선매 협의 완료 1월 이내에,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매, 먼저 사겠다는 선매 절차인데, 선매 절차는 우리 교과서 304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304페이지 맨 밑에 그 표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허가 신청이 있으면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게 있죠.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못 해주면은 선매 이 토지는 선매 대상 토지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선매 협의 대상 토지이므로 지금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줄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제 선매할 사람을 먼저 사고자 하는 사람을 선매를 원하는 사람을 지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선매자를 지정을 해서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그러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선매 협의를 착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됩니다.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해야 됩니다. 완료 조서 제출도 1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월이라는 표현이 5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선매자 지정 통지 1월, 그 다음에 선매 협의 완료 1월,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 1월, 이의신청 1월, 매수청구 1월입니다. 1월이라는 표현 5번 나옵니다. 우리 그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에도 당연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 옛날에 공시지가였는데 감정가격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정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 뭐가 더 비싸겠어요? 통상적으로는. 감정가는 시세,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신세잖아요. 시세. 공시지가가 지금 현실화율이 뭐 50%에서 70% 정도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공시지가로 매수 선매를 하면 옛날에는 성립 선매 협의가 모두 불성립됐어요. 지금 매수인이 1억에 사겠다고 하는데 LH가 국가 공공기관이 5천만 원에 팔아라 이렇게 하면 선매하자 하면 아무도 응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지금 감정가격으로 받겠다고. 감정가격은 시세래요. 시세.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시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정가격으로 선매 협의를 함으로써 요즘은 선매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선매 협의가. 만약에 불성립,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면 불허가하여야 한다. X입니다. 불성립됐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선매 협의가 불성립됐다고 불허가 처분하여야 한다 하면 X입니다. 그 선매 협의가 불성립된 게 허가 불허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건 전혀. 자, 그 다음에 305페이지 양가로 5번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동그라미 1번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의 증명받은 것으로 보고요. 306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동그라미 2번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계약서 금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307페이지 지가 동향 조사입니다. 양가로 2번. 맨 밑에 동그라미 5번만 좀 보겠습니다. 시 도지사는 다음 순서대로 지가 동향 및 토지 거래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기억 개황 조사입니다. 관할 구역 안의 토지 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개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개황 조사라고 합니다. 분기별로 1회 이상. 아직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처음 도입되고 나서. 이번 지역별 조사입니다. 개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 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조사가 지역별 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308페이지 특별 집중조사입니다. 지역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가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조사가 특별 집중조사입니다. 이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벌칙입니다. 벌칙. 우리 55번에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5번에 19번, 20번에 있는데요. 19번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토지 취득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그런데 20번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에 따라서 군문자야, 군사기지미,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외국인 특례에서 외국인 허가받지 아니한 거는 아니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두 개가 헷갈려요. 두 개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업무의 전자적 처리입니다. 그 방가로 1번에 보면 지금 전자계약서, 전자문서로 가능한 게 돼 있는데 그게 4번 밑줄 치세요. 4번.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신고 전자문서 가능한데 가로 안에 면적 변경 없이 가격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말은 전자문서 안 된다는 이야기죠. 면적 변경 없이 가격 변경하는 경우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전자문서가 불가능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가 불가능한 경우 시험에 전자문서 가능 불가능이 출제됐습니다. 전자문서 불가능. 지금 우리 교재는 전자문서 가능한 걸 적어놨잖아요. 자, 불가능한 게 뭐가 있냐면 고용관계 종료신고.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다는 말이 있는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다는 명문 규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휴업신고, 폐업신고. 휴업신고, 폐업신고도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휴폐업신고의 경우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문서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전자문서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지자체 국가 등이어서 국가 등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해서 어쩔 수 없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러 가야 되죠.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가 안 된다고요. 물론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적 없이 가격 변경하는 경우 면적 변경 없이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그럼 면적 변경이 있으면서 가격 변경하는 경우는 전자문서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정정신청. 정정신청서라는 법정서식이 없고 신고필증에다가 정정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1번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희박해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1번도 전자문서가 가능하거든요. 온나라 포털 사이트 온나라에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안방민원에 가면은 전자문서를 현실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조문에는 할 수 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질의하니까 현실적으로 되는데 법조문에는 없다고 안 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답을 뭐라고 해야 되냐 물으니까 아마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럼 뭐 나는 강사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된다. 만약 내면 뭐라고 해야 될지 답해달라 하니까 법조문대로 그러면 답하셔야죠. 이렇게 말하더라고. 법조문에는 고용관계 종료신고가 전자문서 가능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1번은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국토교통부 담당 서기관이나 뭐 사무관이나 이런 사람도 시험 출제인으로 들어가요. 이게 공인회사 출제위원은 국토교통부 직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민법 전공한 교수들, 부동산학 전공한 교수들 이렇게 최소한 3명은 들어가요. 민법 같은 거는 출제위원이 뭐 9명씩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학개론 출제위원은 5명 되는 경우도 있고 출제위원 숫자는 딱 한 명이 하지는 않아요. 공인회사법은 최소한 3명 이상은 들어가요. 출제위원. 자, 여기까지 해서 법령 부분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약 33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이때까지 한 것만 해도. 이제 실무가 되겠는데 실무는 뒤에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316페이지 실무 총칙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320페이지 중개 실무 및 접수 처리도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요. 322페이지 1절은 나온 적이 없고 322페이지는 부동산 중개계약인데 30번 시험 봐가지고 한 번 출제됐습니다. 양가로 1번 낙성 불효식 계약입니다. 요식 요물 계약하면 X입니다. 민법에서도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민법에서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된다, 서면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X죠. 민법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민법은 모두 불효식 행위입니다. 요식 행위 하나도 없습니다. 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계약도 우리 집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말로 해도 되죠. 요식 행위가 아닙니다. 근데 민법에 이제 친족 상복 상속법은 요식 행위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혼인계약은 우리 결혼하자 청혼을 해서 승낙을 하면 그래 알았다 결혼할게 이렇게 하면 혼인 승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혼인 신고를 해야 돼요. 요식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친족 상속법은. 그러나 계약법, 물권법, 우리 민법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모두 불효식 행위다. 자, 그다음에 양가로 2번 유상 쌍무계약이다. 중개보수를 지급하니까 유상계약이고 쌍방의 의무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다. 그래서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편무계약이 아니라. 뭐가 대가적 관계냐면 개업공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팔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 의무가 있고 노력할 의무만 있지 반드시 팔아줄 의무는 없죠. 말로는 팔아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 살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살 사람이 없는데 꼭 팔아줘야 되면 내가 직접 사야 되는데 직접 거래는 또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팔아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양가로 3번 위임계약 유사의 비전형계약이다. 무명계약이다. 무명계약. 유명계약은 우리 동그라미 1번에 그 14개라고 했는데 15개죠.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14개인지 15개인지. 14개에서 여행계약이 하나 더 생겼죠. 민법의 전형계약에. 그래서 15개인데 비전형계약이다. 비전형계약이라는 말은 민법 법전의 형태가 없다는 뜻이에요. 비전형계약이다. 그 다음에 중개계약의 종류. 일반 중개계약.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독점. 양가로 3번 전속. 양가로 4번 공동. 양가로 5번 순가중개계약. 요거는 물론 시험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시험에 출제된 적은 있는데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개계약의 종류. 그래서 간략하게만 보면 일반 중개계약, 그 다음에 독점 중개계약, 그 다음에 전속, 그 다음에 뭐 공동이 먼저 나와 있어요. 공동, 그 다음에 순가, 순가, 정가, 정률, 그 다음에 공동중개, 단독중개. 이 세 개는 개업공개사와 의뢰인의 권리 의무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중개계약은 여러 개업공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하여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계약을 성사시킨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되는 형태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걸 미국에서는 오픈리스팅이라고도 합니다. 오픈리스팅. 소송의 초대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분쟁의 소지가 많다. 그래서 미국 공중개사협회에서는 독점중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독점중개를 맺으면 무조건 누가 계약을 승사시켰든지 간에 독점중개계약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문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엔 잘 안 나온다고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조문에 명문 규정이 있는 건 두 개입니다. 일반 중개계약하고 전속 중개계약하고 두 개만 있습니다. 전속하고 독점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전속은 의뢰인, 전속 중개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개보수나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지 이 개업공개사가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한하여 중개보수의 50%까지만 비용을 인정해 주죠. 독점은 무조건 중개보수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모한테 팔아도. 근데 전속은 이모한테 팔면 중개보수 못 받아요. 다만 비용만 받을 수 있다고요. 자, 공동중개는 이게 공동중개, 단독중개 법조문에 없습니다. 명문규정. 두 사람 이상이 개입되는 걸 공동중개, 혼자 사는 걸 단독중개. 그래서 현업에서는 단독중개를 양타쳤다, 공동중개를 단타, 반타, 쪽했다, 쪽 한 건 했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인천에 가니까 쪽, 한 쪽만 했다.
밖에 중개보수 못 받는다 이 말이죠. 공동중개니까 두 명 이상이 개입됐으니까. 조직한 능률 하에 이상적이고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중개계약 공동중개입니다. 순가중개는 의뢰인이 의뢰가격을 제시하고 제시된 의뢰가격을 초과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을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순가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입금가 10억, 현업에서는 인정작업이라고 합니다. 10억만 입금시켜주면 더 받는 건 네가 개업공개사 다 먹어도 좋다. 이렇게 약속하는 건데 이렇게 약속했다고 당연히 공개사법에 위반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약속을 해서 실제 초과해서 받으면 법 제33조 제3호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저촉됩니다. 그러나 약속만 해도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정가는 한 건 하면 100만 원. 지금 현재 현업에서는 아파트 분양권은 정가로 하고 있어요. 분양권은 무조건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100만 원 달라고 그래요. 서울은 물론 300만 원 달라 하더라고요. 분양권은. 원래 분양권인 경우에는 분양가가 아니라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잖아요. 계약금, 중도금, 그 다음에 프리미엄, 마이너스 프리미엄, 마피, 마이너스, 플러스 프리미엄에 붙었으면 플러스 프리미엄 계산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돈 얼마 안 되잖아요. 계약금만 걸어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냥 보통 100만 원 달라 하죠. 서울에는 300만 원. 이게 정가라고 일정한 금액 달라고 하는 게 정률은 일정한 퍼센트 0.9%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게 정률 중개입니다. 이 다섯 가지 중개계약 중에서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가장 높은 게 순가 중개계약. 왜냐하면 또 많이 남겨먹으려고 비싸게 부를 가능성이 많잖아요. 10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요. 앞에 전속중개계약서, 일반중개계약서 서식은 법령에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338페이지입니다. 실무는 뒤에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앞에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 안 중요한 거 시간 계속 허비하고 있으면 안 돼요. 339페이지 조사 확인 방법입니다. 맨 위에 의뢰인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2번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3번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40페이지. 이 중에 어떤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예, 다 하는 게 좋다. 문문만 실무, 이 시험에 나오면 실무가 그래서 어려워요. 법조문에 없는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문문만 하면 충분하다, 족하다. 이건 X예요. 예를 들면 현장 답사를 통해서는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것만 정확하게 확인하면 족하다. X예요. 물론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특수지역권 이런 거 확인해야 되겠지만 공부에 나타나는 것도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으면 실제 100제곱미터 정도 되는지 누가 다른 사람이 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를 다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특수지역권 이런 거는 진짜 확인하기 어려워요. 특수지역권도 있어요. 시골에 옛날에 강원도 산불 나가지고 그 마을 주민들이 특수지역권을 주장해가지고 고사리하고 이게 산나물 채취하는데 불 나가지 못했다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50억인가 엄청나게 받았어요. 마을 주민들이. 그래가지고 그 산을 사버렸어요. 마을 주민들이. 소유자가 되니까 뭐 특수지역권 주장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소유자 되는 것보다 특수지역권 주장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마저도 특수지역권이 있으면 특수지역권마저도 설명해야 돼요. 개업공개사. 거의 신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개업공개사는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다 확인할 수가 없죠. 완벽하게. 자, 그러면 조사 341페이지 조사 확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에는 6번에 있는데 확인해야 될 게 9가지가 있었죠. 6번에 보면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6번에 보면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9가지를 확인해야 된다.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 예정가격, 중개보수 산출내역,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지금 제가 그 대학교 강의하면서도 그 리포트를 뭘 내줬냐면
확인 설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너무 어렵게 내줬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써야 됩니까? 묻던데 그래서 어디 RISS 들어가서 논문이라도 검색해봐라 이렇게까지라도 알려줬는데 이 지금 확인 설명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확인 설명은 완벽하게 하라고 해놓고 실제 개업공개사가 아무런 조사 권한이 없어요. 예를 들면 국세,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데 주인이 안 알려주면 주인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직접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자꾸 건의를 하고 논문도 발표하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직접 국세청에 개업공개사라는 것만 알면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예를 들면 지금 주민등 세대별 주민등록도 열람할 수가 있는데 이해관계인만 가능해요. 임차인이나 이해관계인만 거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만 열람할 수 있는데 그 이해관계인의 개업공개사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면 뭐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데 주인이 안 알려주면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개업공개사한테 그런 조사 권한을 근데 그 주민센터 직원이 동사무소 가가지고 개업공개사라면 개업공개사 그 왜 알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이해관계인도 아닌데 그게 문제죠. 법에는 확인 설명은 다 하라고 해놓고 근데 실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이해관계 있고 예를 들면 경매 정보지만 가져가면 경매 넘어가고 있는 물건이라고 경매 정보지만 가져가면 동주민센터에서 그 다 그 세대별 주민등록 이런 거 열람해 주거든요. 근데 개업공개사한테는 열람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주인 동의 받으려면 주인이 왜 이렇게 별나게 하는데 하면서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이런 게. 그런 이런 걸 좀 적어내기를 바라고 문제를 리포트를 내보긴 했는데 자 어쨌든 이 확인 설명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엄청나게 설명을 많이 하라고 해놓고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설명하라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그 설명할 수 있는 주인이 안 알려주면 또 거짓말을 알려주면 그럼 거짓말을 알려준 거는 거짓말로 설명해도 개업공개사 책임이 완전히 없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매도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자필 서명을 받아내는데 특히 이게 뭐 어떤 거 이거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이런 거는 세부 확인사항이잖아. 개업공개사 혼자서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걸 문서로 받아놔야 되는데 그 현실적으로 안 받아놓잖아요. 그럼 주인이 나중에 내가 언제 그런 소리 했냐 네가 중개보수 받아 쳐먹으려고 네 맘대로 설명했잖아 이렇게 말해버리면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341페이지 기본적 확인사항 중에서 먼저 소재지입니다. 소재지는 지번까지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강원대학교 문영기 교수가 출제했을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의 식으로 지번 설정 단위지역까지 정확하게 설명했다. X입니다. 명동까지만 하면 안 되고 명동 몇 번지입니다까지 이야기해야 되죠. 명동 땅값이 얼마인데 번지수까지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인 경우는 동호수까지 설명해야 됩니다. 건축법에 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죠. 단독주택은 단다다공, 공동주택은 아연다기. 단독, 다중, 다가구, 총리, 공관 이런 거는 단독주택입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니까 동호수까지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중이나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니까 동호수 안 적어도 상관없죠. 어차피 주인이 한 명이니까. 지금 부동산 사기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작년에 창원 원룸, 창원 오피스텔 사기, 또 얼마 전에는 안산 자매 한 70억 사기인데 지금 또 어젠가는 보니까 원광대학교 주변에 60억 사기 있더라고. 이게 원광대학교 그는 60억 사기는 주인이 사기 친 거더라고요. 개업공개사가 사기 치는 게 아니라 주인이 그런 거 많아요. 저도 당했는데 주인이 사기 치는 거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시세가 7억이에요. 근데 은행 융자를 4억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금을 다 받으니까 5억을 받았어요. 시세가 7억인데 9억이라고 대출 끼고 전세 다 받아버리니까 팔면 7억밖에 못 받는데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팔아서 그 전세금 내주겠냐고요. 그냥 경매 넘어가게 만드냐고요. 경매 넘어가면 2억 버는 거잖아요. 지금 원광대학교 아마 인터넷 치보세요. 원광대학교 원룸 뭐 사기 이렇게 치보면 나올 거예요. 120명에게 6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은행에서 청구한다고요?
주인한테? 은행은 받을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근저당이 선순위니까 세입자들이 후순위예요. 그러면 이제 개업공개사가 못 받을 가능성이, 아, 개업공개사가 아니라 세입자들이 못 받을 가능성이 많죠. 은행은 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도 지금 원광대 주변이면 어디, 저 어디, 전라도 어디겠죠? 원광대가 어디 있어요? 저 어디요? 익산요? 익산이면 그게 전세금이 한 5천만 원 넘는가 보던데, 그럼 최우선 면제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 개인적으로 민사에 할 수 있죠. 있는데 주인이 돈 다 빼돌리고 이러면 현실적으로는 받기가 어려워요. 지금 또 지금 동탄하고 이런 데서 지금 사기가 많은 게 뭐냐 하면, 또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집을 200매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갭 투자를 해가지고 돈 얼마 없이 계속 집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대출을 받아버리고 또 전세금까지 받아버리면 경매 넘어가면, 경매 넘기는 게 더 나아요. 전세금 내줄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깡통주택 해가지고 대출 갖고 전세금 내줄 돈이 안, 모자라니까 그냥 빨리 살아. 이거 안 사면 경매 넘어간다. 살아 하면서 전세금 그거 다 그냥 명의만 넘겨줄 테니까 대출 안고 네가 살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안 살라고 하는데 경매 넘어가면은 또 은행에 유찰되고 해버리면 오히려 전세금도 다 못 받을 거 때일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을목에자 먹기로 세입자가 절반은 샀대요. 200매체 가지고 있는 사람 100몇 개는 팔아먹었대.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또 주인으로 봐서는 유리할 수 있죠. 안 나와요. 그 원광대 원룸 사기. 나오죠. 얼마예요? 60억? 그래서 이런 사고가 자꾸 터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확인 설명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이게 민사상 손해배상 이거 안 하려면 죽을 때까지 자기를 통장으로 돈도 입금 못 시키고 돈도 못 벌고 맨날 도망 다녀야 되잖아요. 제가 아는 개업공개사는 그래가지고 손해배상 안 해주려고 어디 몰래 취직해가지고, 좋은 데 할 수도 없잖아. 알바 같은 거 취직해가지고 돈 받으면 동생 통장으로 받고 이렇게 해요. 그게 뭐냐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숨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사고를 안 내야 되겠죠. 그래서 단다다공 아연다기 공법에 나와요. 다가구는, 다중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니까 동호수 안 적어도 되지만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니까 동호수 적어야 된다. 확인 설명서에. 자, 그 다음에 면적은 평이 아니라 미터법을 사용합니다. 제곱미터. 따라서 뭐 이거 면적은 건축물 내장이나 등기상정서에 지금 다 제곱미터로 돼 있잖아요. 우리 동네는, 근데 동네 사람들은 아직도 평이라고 말하죠. 그 평이라고 적어주면 안 되고 몇 제곱미터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342페이지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 약호로 표시되어 있죠. 그 정식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보고 기재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경계는 양가로 4번 지적도 임야도 상의 선이 경계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지형과 지세인데, 지형과 지세를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지적도 임야도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북서기법이잖아요. 북서쪽으로 시작해서 뱀 기어가듯이 사행식으로 부여되고 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지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목이 나옵니다. 지적도 임야도는 천, 원, 차, 장. 하천, 유원지, 주차장, 공장용지가 되죠. 차문자, 이음절 두 번째 대가리를 부호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네 개가 천원 차장이.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에는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도각선, 그 다음에 경계 이런 게 나타나죠.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는 면적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소유자가 누군지도 알 수 없죠. 지적법 시험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는 지세는 확인할 수 없어요. 지세라는 건 땅의 길기, 경사도잖아요. 지세는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지형 도면이나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지,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는 지세는 확인할 수 없다. 길기, 경사도는 지세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 임야 같은 거 사는 급경사 이런 거는 개발이 안 되잖아요. 계룡산 이런 거 사봐야 소용없어요. 지금 서울에서 청계산을 뭐 600명한테인가 그 지분으로 기획부동산에서 팔아먹었다고 또 나오더라고요. 몇백명한테. 그러면 600분의 1위에 지분이 600명 있어. 그거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지분은 내 지분만 파는 거는 다른 사람 동의 안 받아도 되지만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려면 공유자 전원 동의 받아야 되잖아요. 누가 그
600명이 아니라 60명이라도 10명만 돼도 동의 못 받아요. 그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서 동의 받을 거예요. 동의 받아 해달라고 하면 또 합의가 안 돼. 비싸게 받으려고 막 이게 또 누가 살 사람 있나 싶어가지고 더 비싸게 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절대 동의 받기 힘들죠. 만약 여러분이 공유자인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인감 떼달라 이러면 무서워가지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해주겠냐고 그 동의를. 아마 죽을 때까지 팔기 힘들 거예요. 청계산 등산로까지 다 그걸 분양했더라고요. 기획부동산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 지분, 공유 지분을 해가지고 돈 얼마 있냐? 1억 있다. 뭐 1억치 줄게. 뭐 1억치 떼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분필이 안 되니까 그냥 지분으로 주는 거예요. 기획부동산이 다 나쁜 건 아닌데 그 지분으로 사놓으면 나중에 팔기가 쉽지 않죠. 그 설악산, 한라산 이런 거 사봐야 그 개발 안 돼요. 산꼭대기 사봐야. 경제적 가치는 제로예요. 그냥 내 땅이든 남의 땅이든 보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설악산도 다 누구 땅입니까? 지금 80%가 조계종 땅이에요. 불교. 그래서 그 입장료 받잖아요. 얼마인가 그 무슨 예? 문화재 관람료 해가지고 그 불법이에요. 문화재 관람료 받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 나는 문화재 관람 안 하겠다. 산에만 가겠다 해도 무조건 내라 하더라고. 근데 소송하면 대부분 판례는 안 내도 된다. 산에만 가려면 문화재 관람 안 하면 판례는 그래. 근데 그 뭐 3천 원인가 얼마 받는데 그거 안 내려고 소송하면 소송비가 더 드니까 그냥 막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소송 몇 번 했었어요. 그 전부 사찰이 패소했어요. 받으면 안 돼요. 법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받고 있죠. 그것도 카드도 안 되고 현금으로만 된다더라고. 그건 제가 그럼 카드로 할게 하니까 카드도 안 된다더라고. 현금으로 내야 된다더라고요. 그 지금 백담사 쪽으로 가면은 설악산도 안 받아요. 뭐 다 반대로 가면 안 받고 한쪽에만 받더라고. 모든 산이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343페이지. 그 밖에 건축물에 관한 기본사항인데 건축물의 구조, 지붕구조, 건축년도, 건물의 방향, 용도 있는데 시험에는 다음 중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방향, 노후정도, 그 다음에 건축설비. 이런 거는 건축물 내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방향은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죠. 지금 우리나라는 남향을 선호하잖아요. 전부 다 호주 사람, 뉴질랜드 사람은 북향을 선호해요. 왜? 남반구에 있는 나라는 북쪽을 봐야 이게 태양을 볼 수 있잖아요. 적도 밑에 있는 나라들은 호주, 뉴질랜드는 남향, 북향이 두 배 비싸요. 그래서 현장 답사를 통해야 된다. 북반구에 있는 우리나라는 남향을 선호한다. 노후 정도 이런 것들은 건축물 내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게 시험에 한 번씩 출제됐던 지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343페이지 2번 권리관계. 지금 확인 설명해야 되는 거 기본 확인사항 했어요. 기본 확인사항. 이제 다음 주부터 권리관계부터 해서 확인 설명. 이제 뒤에 부분이 중요하다고요. 지금 오늘 한 실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뒤에 실무가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매수 신청들이 한 문제 반드시 나오고요. 경공매 한두 문제 나오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각각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네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요. 그 외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또 올해 반드시 한 문제 나오는 게 전자계약서 작성,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전자계약서. 전자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제가 10문제 만들어놨어요. 그걸 아마 이번 달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0문제 중에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고요? 전자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법조문에 없잖아요.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죠. 실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실무기 때문에 법조문에 없는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쉬었다가 오늘 내드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